하는 거 아니야 이거? 어우. 진짜 왜 이렇게 졸린지 항상 점심을 먹고 출발을 해서 그런가? 식곤증이 오는 건가? 어우 너무 졸려요 진짜 운전만 하면 또 길도 진짜 너무 일자가 많아가지고 아좀 자다 가야겠다 쉬던 좀 쉬다 가야겠다 아 진짜 피곤하네 비포장 도로고 도로 자체가 엄청 좀안 좋아가지고 타이어 공기를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랬었는데 어쨌든 좀 되게 천천히 해서 잘 도착은 했어요. 몽둥이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니기는 해야겠다 가방 같은 데다가 이런 곳에서 뭐 야생 동물 같은 게 나온다거나 하면은 답이 없어요. 가지고 있는 건 주머니에 빨래집게밖에 없는데 이걸로 꼬집어야 되나? 지평선 좀 보세요. 산도 하나 없고 깔끔하다 아주. 일단 소원을 하나 좀 빌고. 요즘 간단하게 남은 피자랑 과자. 뭐 급한 것도 없으니까 천천히 쉬었다 가야겠네요, 또. 완전 조용한 자연 속에서 하룻밤. 텐트 또 해체해야 돼요. 귀찮아 죽겠어. 더군다나 커가지고. 돌아다닌 차도 없고 좋은 데밖에 없어요. 와 진짜 근데 이런 곳에서는 타이어가 뭐 빵꾸 난다거나 이러면은 완전 노답일 것 같은데요.
뭐 풍경 구경하면서 가지 뭐. 잠시 좀 쉬어줄 겸 차를 댔고요. 아직도 이 오프로드로 해가지고 1시간 한 30분 정도는 더 가야 되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좀 경치가 탁 트인 곳에 차를 세워놨고, 여기서 뭐 점심 먹고 가죠. 뭐 라면 끓여 먹고 여기서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언니도 좀 쉬어야죠. 나도 좀 쉬고.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차 뒤쪽에다 자리를 잡았어요. 또 이렇게 밥 먹어줬으면은 소화를 또 시키고 가야지. 또 바로 운전하면 또 졸리잖아요. 아, 아직도 여기네.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. 드디어 웨이브락에 도착했습니다. 어우, 먼 길 왔네요. 오프로드로 거의 한 170km 정도. 진짜 와, 거대한 파도가 생기긴 했네. 오, 뭐야, 벌써 끝났어요. 한 30초 걸으니까 끝났어요. 진짜 여기서부터 딱 저기까지 이게 끝이네. 너무 금방 끝나니까 좀 살짝 허무하기도 하네요. 물이랑 풍화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침식이 생겼대요. 또 해가 지고 있으니까 오늘 잘 캠핑장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. 혼자 있는데 어두운 곳에 어떤 사람이 한 명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. 관리자더라고요. 여기 뭐 BBQ 가스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는데 한 손에는 술병이 들려 있어. 운전하고 계신 거야. 시골이라 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괜히 살짝 무서웠어. 왜냐면 지금 좀 완전 좀 오지고 단둘이고 이러니까. 어쨌든 뭐 별일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. 오늘 저녁은 밥해서 참치캔 있는 거. 이거 무섭게 돼 있어. 아, 볼캠핑장 화장실 가는 거 너무 무섭다. 혼자고 또 빛이 아예 없어가지고. 아, 그래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별 하나는 죽이네요. 어우, 비 많이 오네. 잠에서 자야겠다. 무슨 벌어진 그런 데서 잔 것 같네. 비와가지고 세차 깨끗하게 됐네. 아, 여기도 좀 골고루 깨끗하게 잘 해줬어야지. 좋다, 맞네. 시리얼이랑 우유도 다 떨어졌듯이 이제 여행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또 한번 떠나봅시다. 안전운전 하면서. 아, 좋네. 천천히 가야겠다. 와, 여기는 좀 윈도우 배경화면을 달리는 것 같은데요? 느낌이. 무지개로 들어가고 있어요, 지금.
소도시답게 굉장히 조용하네요. 야, 평화롭네. 관광지랑 대도시 말고 좀 이런 소도시 여행하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어요. 사실 뭐 딱히 특별한 건 없습니다.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또 소도시만의 특별함이라고 할 수도 있죠. 여기 캠핑장은 전기 안 쓰는 조건으로 해서 14,000원. 샤워하려고 왔어요, 샤워하려고. 오늘 저녁은 스팸입니다, 스팸. 오호. 스팸 남은 거는 여기다 따로 보관할게요. 제가 좀 푹신하게 만들려고 이거를 좀 많이 불었나 봐요. 터져버렸습니다. 뭐든지 다 적당한 게 좋다. 투머치는 안 돼. 아, 확실히 공기가 없으니까 좀 등이 배기네요. 등이 좀 배겨가지고 새벽에 깼어요. 아이고, 바람을 불어도 다시 빠지는데. 이 정도는 떼줘야지. 아우, 자자, 또. 드디어 길고 긴 여정이 끝나가네요. 떠나기 전에 캠핑장 좀 찾으려고요. 다음에 묵을 곳. 와, 여기는 코스가 너무 좋다. 양쪽으로 다 이제 목표지고 정말 좋은 사진 배경에 들어와서 운전을 하는 느낌이에요. 그리고 또 이제 교통량이 많지 않은 도로라서 그냥 제 속도대로 가도 돼요. 굳이 빠르게 안 가도 되고 천천히 가면서 구경이나 하고. 길이 너무 안 좋아. 어우. 아, 저 안 빠지고 갈 수 있을까? 와, 안 좋은데, 안 좋은데? 전이야, 한번 가자. 어? 한번 가보자.